야시로 봉행은 평소 무녀의 제사를 돕고 가무와 금기에 종사하는 예술인도 관리하고 있죠.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예 서화 다도 검도를 배웠어요. 백로공주님! 외국 사전을 접대하고 계신 건가요?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당신도 고생 많으세요. 이건 아, 축제용 가면입니다. 곧 행사 기간이라서요. 집에 왔으니 당분간은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요. 이 가면은 언제 사신 거예요? 하지만 전 카미사토 가문의 장녀로서 네? 축제 같은 건 당연히 가봤죠. 그럼 절대 저희 신분을 들키면 안 돼요?